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인데요.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을 주의해야 합니다.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중증혈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최대 14일 정도고 참 진드기가 옮깁니다.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또 스스 가무시증이 있는데요. 털 진드기 유충에서 옮기는데 최대 3주간의 잠복기가 있고 오한이나 발열, 기침,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아야 되고요.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 후 햇볕에 잘 말리는 게 좋습니다. 또 밖에서 입은 옷은 털어서 세탁하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.